아, 해보세요. 천천히 입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삔 걸로요. 하악을 고정시킵니다. 자, 천천히 늘려보세요. 천천히. 피술자는 그냥 내추럴 상태로 있고요. 시술자가 합니다. 자, 힘을 빼시고, 힘 빼시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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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자, 앞관절, 협골공. 앞관절 방향을 같이 마사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교근이나 축두근이나 내측 익돌근은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칭인데 이 기시부를 더한 단계 더 스트레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한번. 참,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물어 보세요. 자, 다물라고 그러는데 잘안 되죠. 안쪽에 이제 외측 익돌근이 수축을 하고 있는데 수축을 못하게 지금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천천히 힘을 빼고 턱을 천천히 엽니다.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힘 빼세요, 턱을.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입을 다물어 보세요. 천천히.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기시부 쪽, 그래서 저작근 4개가 다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돌근을 위해서 한번 더, 기법을 쓰게 되면은, 자, 입을 벌린 상태에서요. 벌린 상태에서 하악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지. 자, 천천히 합니다. 자. 릴렉스, 오케이, 천천히 오픈.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고정을 합니다. 자, 지그재그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사골동이고 저평동이 있게 되는데, 저평동하고 저평동 날개로 연결된 게 내측 익돌근이에요. 외측 익돌근. 그다음에 내측 익돌근은 이제 하악 가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평동을 직간접적으로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안에 이제 혈액과 림프순환을 좀 돕게 되면은 비염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하악을 오픈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편의 운동을 좀 시켜야 돼요. 자, 지그재그로 하나, 둘, 셋. 또 다시 밑으로. 하나, 둘, 셋. 지그재그. 하나, 둘, 셋. 자, 손끝으로 하는 게 손가락 힘이 없어요. 자꾸 미끄러져요.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을 아치로 감싸서 고정을 하세요. 자, 아. 오케이. 자, 편히.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그래서 하악을 조절해서 앞관절에 텐션을 주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